미디어학부 백소연입니다. 저는 과제에 해당하는 팀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많은 학우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마냥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저는 팀플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조금이라도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진행 과정을 통해 팀플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팀플이 낯선 학생이라도 아니면 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당연하게도 조원들과 연락이 닿아야 팀플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은 보통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팀플방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팀플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였다면 이제 다음은 팀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팀원들끼리 회의를 거쳐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주제까지 선정되고 나면 자료조사, PPT, 발표 등을 분담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분담을 한 거를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팀플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중요 요소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네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조장, 연락, 모임, 분담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장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팀을 짜주실 때 처음부터 조장을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조장을 뽑아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조장이 모두 명확하게 있지만 항상 조장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장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팀플이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로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한 학기 내내 같은 조원들과 팀플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조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게 팀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각자 바쁜 일도 생기고 많이 지치면서 약간씩 헤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방향성을 잘 잡아준다면 팀플이 조금 더 낭비되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락도 팀플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연락처가 서로 있어야지 팀플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팀을 짜주신 그날 서로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오지 않은 학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메일을 주십니다. 그 메일을 이제 보내면 되는데 메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촉박하지 않게 모임을 갖고 싶으면 메일을 미리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간단한 일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주제에 대해 회의를 해보자 아니면 이런 일에 대해 상의를 해보자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학우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온 거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조원은 참여를 당연히 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도 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진다면 그때그때 확인을 잘 하던 친구들도 이제 점점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채팅으로 팀플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시간에 만나자는 약속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만큼이나 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한 팀원이 참여를 늦게 한다면 그만큼 다른 팀원들이 수고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뤘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정하는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채팅으로만 팀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특히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특히 주제를 정할 때 그때는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면은 서로 책임감도 덜하기 때문에 이때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팀이라는 생각도 갖고 그렇게 된다면 좀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팀플의 불화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온라인 채팅으로만 팀플이 진행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자마자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과제가 이해가 잘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PPT와 발표의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자신 있는 사람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플을 열심히 해도 이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이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발표와 P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받는 건 발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신 있는 학생이 맡아주면 좋은데요. 이제 만약에 발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다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쉬워 보인다거나 적어 보인다고 쉽게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플 유형에 대해서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팀플을 해봤는데요. 발표랑 리포트는 물론이고 이제 소논문 쓰기, 실험, 실습 등 다양한 팀플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게 될 유형은 발표와 리포트, 아니면 발표를 한 후에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하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가 있습니다. 발표의 경우에는 모든 조원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발표자가 한 명, 한 명, 많으면 두 명까지 있는 게 깔끔해 보였습니다. 또 이제 연습이 중요한데요. 연습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은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제가 연습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티가 나고 또 내용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을 통해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조원들이 피드백을 받고 한번 이제 수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의 레포트로 합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태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문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글이 아니라 두세 개의 다른 글을 읽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오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 영강이어서 영어 레포트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태고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게 영어 실력에 따라서 서로 문체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태고는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팁세 가지 정도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참고 자료에 관한 팁입니다. 참고 자료는 보통 이제 책과 논문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문은 처음에 제가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논문은 리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유료이지만 고려대 학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면 무료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에 여기 밑에 써 있는 리스라는 곳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고려대 님으로 로그인 됐다는 상태로 리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런 무료로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셀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팁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문과라면 특히 종종 설문지를 돌리게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원수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만큼 응답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료를 잘 정리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팀플에서 한 조원이 정리해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 응답 이렇게 다딱 이거에 따라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보기 쉽고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팀플에서 조원들끼리 같이 정리해둔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문지는 아니지만 연도에 따라서 중요한 걸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표뿐만 아니라 옆에 메모를 해둬서 팀원들과 소통하기도 쉽기 때문에 엑셀 사용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팀플에 관한 팁으로는 팀플 장소입니다. 이제 팀플이다 보니까 여러 명이 만나야 될 텐데요. 여러 명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보통 카페, 로비, 스터디룸, 그리고 빈 강의실, 이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8~9명이 넘어가는 팀플이라면 카페와 학교 로비에서 만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룸을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터디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인 과제 기간에는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약하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도서관 홈페이지, 이것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리스보다 조금 위에 이제 네모쳐진 곳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꼭 고려대 도서관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수 있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예약했던 시간에서 20분 정도가 흐르면 자동으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팀플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팀플이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